김대건 신부님, 서한 묵상, 2021년 9월 9일 목요일 연중 23주간입니다. 1844년 1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부르제의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훈추는 바다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조선과 만주를 가르는 두만강 어귀에 있습니다. 그곳은 100가구가량의 달단인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촌락입니다. 달단인들, 지난 말씀드렸죠? 몽골인들. 몽골 다섯 개 부족 중에서 달단족 사는 사람들이고, 이 타타르족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를 침략한 몽골족이 바로 타타르족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타타르족의 침입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조선인과 중국인이 접촉할 만한 지점은 남쪽에 있는 봉황성 법문 외에는 오직 이 훈춘뿐입니다. 많은 중국인이 아주 먼 데서부터 이리로 교역을 하러 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개, 고양이, 담뱃대, 사슴뿔, 노경이죠. 구리, 말, 노새, 나귀들을 주고 그 대신에 바구니, 가재도구, 쌀, 밀, 돼지, 소, 종이, 돗자리, 가죽제품, 그리고 빠르기로 이름난 조랑말들을 받습니다. 조랑말. 조랑말이 빠르대요. 이러한 거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그나마도 한나절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상품 교환은 훈춘에서 40리 떨어진 조선의 가장 가까운 도시인 경원에서 행하여집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해마다 교역하는 몇 시간 동안만이 중국인과 조선인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른 때는 어느 쪽에서든지 국경을 넘는 사람은 잡혀서 종이 되거나 가차 없이 살해됩니다. 이두 민족은 서로 대단히 미워합니다. 더구나 근년에 중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납치해 간 후로는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선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는 시장이 서기까지 8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지루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선의 신자들을 약속한 표지로 알아보고 그들과 대면하게 되기를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럴까요?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림. 저도 지금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마음속으로, 아, 이 백성들은 아직도 외국인을 보면 원수로 여기고 무서워하면서 국경 밖으로 내쫓는 것밖에 할줄 모르는 야만 상태에 있구나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며칠을 지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네. 김대건 신부님의 이런 서한 묵상. 말씀을 토대로 하지만 이삶 안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저는 하루 말씀 5분이라는 매일 올리고 있는 그 말씀에서도 역시 이런 김대건 신부님 묵상법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묵상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이제 성서 묵상이 있죠. 주석서를 그 도움받아서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냐시오 영신수련 있잖아요. 로열 이냐시오관 그 이냐시오 영신수련 이냐시오 목상이 있고 그거는 이제 관상 바라보는 거고요. 역시 이제 눈 지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세 때는 렉시오디비나 성덕, 성덕이고 그리고 초세기에 3세기, 2~3세기에는 바실리오 성인의 삶의 묵상. 그래서 초기 교회의 삶의 묵상이 김대건 신부님의 묵상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가치를 삶 안에서 발견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